몇년전 저희가 교실에 붙어있는 교무부장님이 보내주신 학사력으로 만든 교실 달력이에요.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저는 실제로 애들한테 집보다 편안한 교실을 만들어 주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팁인데 교실에 학급 비품함이 있어요. 학급 비품은 역시 제일 많은 거. 이거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어요. 초라하게 매운 친구랑 녹차도 있고 뭐 바느질을 입고 에버 용지도 한 거 들어있고요. 이건 이제 서울의 경우는 학급비를 10만 원씩 주는 학교들이 많을 거예요. 다 그렇죠? 네, 10만 원씩. 그게 오래전에 서울 지부하고 단체협약 그래서 그 관행이 있어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작년에 50만 원 줬어요. 근데 10만 원 가지고 이거 충분히 왜냐면 인주 이거 한번 사면 몇 년 써? 평생 써, 평생.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딱 풀기, 뭐, 어떻게, 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좀 안면 타당도 없어. 내용 타당도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2월 달에 있지, 2월 말에. 2월 말에 학교에 나가서 액정 돌리는 게 좋아. 왜냐면, 물론 작년에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신규라 그럴 명신이 없어. 내가 그때 그런 거야. 학교 나가라고 신규 때. 그러면 막 집기 이동하고 이러면서 버려지는 식구들이다. 전 작년에 냉장고도 찾았어. 교실이 하나 주면 또 냉장고가 이제 쓸 데가 없는 거야. 제가 쓰고 나면 어떨까요? 그래서 냉장고도 가져왔어. 2월 말에는 간주. 그래서 이게 학급함을 딱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뽀대는 거죠. 달라졌죠? 격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들이 이제 땀 냄새. 아까 선생님 어떤 선생님 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름에 남자애들은 땀 흘리면 땀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너무 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떡하나 샤워를 뭐 몇 시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선생님 방향제 사면 이렇게 방향제. 교실에 그래서 애들이 방향제를 샀어요. 그러니까 체육시간 하는 애들 주고 방향제. 가글도 있고 안경 그 렌즈 끼는 아이들이 이건 고등학교 다니고 할 텐데 렌즈 끼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거 뭐예요? 이거? 그거 렌즈 세척제 없는 게 없죠. 니네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입니다. 그래서 명실 상관 뭐 집보다 편하게 돈은 돈 편 안 돼. 1년 내내 학급비 1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알터 정말 잘 쓰는지 몰라. 기막히게 잘 쓸 수 이렇게 예산을 써요. 여기 그때는 한때는 20만 원 사회모당에서는 20만 원 여기다 예산을 세워요. 학기 초에 보드마카, 클리어파이어, 스테이플러, 국이대의 음료수. 학급비가 지출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 교내 국이대회 때 땀 흘린 애들 음료수 사준 거죠. 그죠? 그걸 18,200원 주셔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담임하시다 보면 우리 반 애들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협동이 안 될까?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그거는 어른 학교 나름이야. 어른이 자, 이런데. 그럼 얘네들이 나가서 학급 대표로 했으니까 우리 당 학급비로 음료수 먹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배려하시는